안녕하세요. 저는 그리망 양치기 양경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 제가 직장인 분들 애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아 정말 제 스트레스는 큰 틀이 없다고요. 지인분께서 명상을 해본 적 없대. 명상을 체험하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세는 바르게 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세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이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보는 힘이 생겨요. 기분 좋은 감각도 잡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고 흘러가도록 알아차리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잡념이 아무래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뻘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작가님 명상할 장소는요? 여기에요. 사찰 음식? 아니 뭐 밥 먹는데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고치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모든 그 마음 치유 중에서 음식 명상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깍둑 썰기 여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거 생각보다 확실해. 자체요? 이게 시계를 받으면 이게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나요? 아직까지는 배고픈 거 말고는 선생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 곤드레가 그럼 그 곤드레 만드레 그 노래의 곤드레가 맞나요? 맞습니다. 만드레는 요리에 소질이 있으시네. 아, 또 제가 색깔 잘 보니까 미술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아, 또 맛있겠다. 이 정도만 뜨고. 아 진짜 맛있네. 아 요리는 뭐 제가 자취 경력도 길고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명상도 명상이지만 우선 좋은 재료의 음식을 먹고 나니까 제가 원래 밥을 먹으면 속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까지도 속이 너무 깨끗하고 이 자체로 뭔가 힐링이 된 느낌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밥도 먹었고 속도 든든하니까 몸도 풀 겸 자, 이 순간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나 스스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마음 챙김과 함께하는 요가는 부드러운 요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뼈 괜찮은 소리도 나네요. 네. 얼굴로 발이 나가고 있는지 발로 얼굴이 따라가고 있는지 발이 진짜 네. 못생겼구나 뭐 이런 거 날뚝도 좀 깎아야 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웃고 계셔서 뒤에 근데 제자의 제작진분들도 함께 하셔서 이 짜릿함을 같이 느끼시고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앉아서 이것만 움직이는 손만 움직이는 직업이라 제 몸이 이 정도까지 굳어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몸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딱 진짜 명상의 정수. 사실 그 오늘 체험 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큰 스님이시고 너무 그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 쪼렙인 제가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그 그림은 다르지 않을까요?
몸 전체에다가 마음을 두십시오. 잠이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가요? 좋은 쪽으로는 내가 이완이 돼서 잠이 네. 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게을러서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쳐가지고 마음이 방황을 하면은 평시에 습관 쪽으로 갑니다. 내가 틈만 나면은 잠을 잤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나를 상대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자신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마음속으로 벅찬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계자분들도 좀 이런 명상이나 가르침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불교 명상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 잘 들으셨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Mine, for example, does a walking meditation for 5 minutes from the subway station to her office. Sometimes just going outside and feeling the fresh air and taking a couple of deep breaths, that is enough for me to feel a little bit refreshed so I can go back. 오늘 진하게 명상 처음 하셨는데 네, 진짜 진하겠네요. 직장인들에게 좀 이 명상 추천해 주실 만합니까? 사실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명상을 해야겠다 마음먹기 쉽지 않잖아요. 뭐 이런 데 와야 될 것 같고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느낀 게 일단 그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어렵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조용히 앉아서 한번 내 숨소리나 내 숨쉬는 횟수 정도를 세어보는 것부터가 사실 명상의 시작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시작이 아닌가. 술, 담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명상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명상하세요, 여러분. 명상. 좋습니다.